간단하게 그 국가 형성 하나 해볼까 하는데 뭐가 괜찮냐? 아, 카캅스 안 했다. 와, 근데 이거 카캅스는 그래도 카캅스가 영토 인구가 좀 되긴 돼. 한 1500만 명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오케 만듦. 이거 소련 때문에 안 되지 않나? 아, 이란으로 해가지고 그 해방 플레이가 되나? 초반부터 연구소를 실 3개고 상급 연구도 돼 있고 한토바보다 인력이 많기 때문에 중국 괴뢰화 메타. 아, 이거는 진짜 개꼼수 메타인데. 짝갈이 안 받고 어떻게 이거 안 되나? 그냥 이란에서 해방시키고 이란을 먹으면 안 돼? 일단 인구만 있으면 뭐 소련쯤에 이길 수 있을 텐데. 이게 이라크랑 맞닿아져 있으면 이라크 쳐도 되는데 아제르바이잔이면 이라크랑 국경이 안 맞대 있지 않나? 어? 야, 나름 큰데? 아제르바이잔 인구는 괜찮은 것 같아. 인구 나름 많아. 4만이면 떡치거든요. 아, 만들 수 있어. 자, 카캅스 연방 재결성 가능합니다. 아파지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어디야 그러면? 조지아?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네. 조지아 위로 올라가야 되고, 아파지아 이까지 밀어야 되네. 아, 이러면 그냥 공산 가는 게 맞나? 근데 공산 가면 문제가 그거 낙지들한테 도움을 못 받아. 요게 좀 문제긴 해요. 공산 가면 그 매주 인력 주는 게 있어가지고 좋을 수는 있는데, 근데 파시 가면 그 이탈리아 무기 지원도 가능하고. 아, 여러모로 좀 도움받는 게 있긴 해가지고. 아, 뭐야. 아니, 아제르바이잔 왜 이렇게 구립니까? 보병 전문가도 없고 특수부대 전문가도 없고.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 공장 어? 공장 없니? 와, 야, 이거 이렇게 제로 베이스는 정말 오랜만이네.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진짜 단 한 개도 없어. 이거는 무조건 바다를 먹어놔야 되는 게, 바다 없이 소리랑 싸우면 자원을 가져올 데가 없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자, 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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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내전까지는 아주 무난하다. 이거는 좋다. 자, 그래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불의 제국이 돼버렸다. 여기 이제 파시. 어? 외주 안정도에다가. 아니, 좋은데? 왜 이렇게 좋냐? 아니, 매주 안정도가 붙어 있는 거는, 와, 이거 레전드인데? 심지어 정책 15%면 거의 히틀타급이요. 산악병이라. 산악병 메타는 거의 처음 아닌가? 일단 육산악까지 뽑히긴 하네요. 어차피 뭐 땡보라가지고 뭐. 공병 무조건 넣어야 되고. 나마 연구가 잘 되니까 생산은 좀 되네. 특공대 가차? 유명인? 유명인도 괜찮은데. 뭘로 뽑을까? 특공대로 뽑을까? 아니면 유명인으로 뽑을까? 유명인도 요즘 괜찮죠? 공방 같이 올라가지고. 근데 그냥 유명인만 나오면 좀 부족하고 저기서 하나만 더 붙으면 좋을 텐데. 아씨, 야, 가혹한이 붙냐? 어? 아! 아, 와, 완전 나왔는데 정규화 연주림. 아, 이건 좋긴 한데. 할배로 갈까? 그 다음에 보자. 원수는 굳건한 완고한 전략가가 있네, 이 친구로. 일단 때려보죠. 아! 야, 공장 일로 갔냐? 아, 이거 약간 에바 친 게 아닌가 하는. 아니, 내 계획이 이게 아닌데. 본체에서 막았어야 됐나? 공장이 좀 많이 날아가네. 이걸 생각 못함. 와, 방금 500 나오네. 이 맛에 산악병 합니다. 아니, 6 산악인데 방금 500이야? 효과에 들어가 얼마 나오는 거야, 이거? 아, 너무 손해인가? 이게 장기전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공장이 너무 아깝잖아. 앞에서 막아?
오. 핫플레이스야. 잘 갈려. 아, 이탈리아님. 충성, 충성. 그렇지. 아, 이렇게 자를 순 있는데. 맞나, 이게? 내가 막고 있는 건지, 패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반응? 이거 기세 타가지고 그냥 바드까지 가는 거 아닌가? 어? 전멸 되는 거 아닌가? 속도 내가 더 빠르잖아. 아 이게 산악이라 이게 내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속도가 안 나네. 지금? 와 이게 뭐람? 길쭉해요. 네, 길쭉하네. 이게 철도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 특공 뒤에다가 이게 아무래도 편지가 너무 작으니까 나 되는 게 웃기네. 좀 버티자. 평생 우리 군대는 보급이 필요 없다네. 왜냐? 대체 뭐 보급 먹을 부대가 많이 없음. 맞다. 이란 생각하면 이거는 괴뢰 방계. 아 근데 괴뢰 방계 뭐 문제 생길 확률 높은데. 중동은 웬만하면 괴뢰 안 방계 났거든요. 저기 소련 12 털시도 있고. 아 영국이 지랄해? 그래 혐성도 문제고 하도 야바라니까. 아 일단 합병하죠. 합병하고 정 안 되면 그냥 풀지 뭐. 이란 쳐야 돼. 와 이란 이길 수 있나? 뺄 거야 뺄 거야. 주둔군 없음 가겠습니다. 테러리즘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찌저찌 훈련까지도 많이 했고 인구도 좀 늘어가지고 부대 배치도 은근히 많이 됐습니다. 아니 또 안 치네? 뭐임? 뭐지? 아니 진짜 요즘 뭐 패치됐나 보네. 수도 먹으면 칠려나? 열받아서. 어? 하단 6개? 심지어 풀편제? 봉쇄 키고 패는 거라 좀 아파. 따끔해요. 알릴 수 있는데 뭐 그건 각오했어야지 뭐. 근데 저 6개 쌓인 게 좀 하단이 너 풀편제다 좀 많아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내건 했다 야. 사령부는 지금 또 이동했네요. 아니 아제르바이잔 자네는 자존심이 없나? 그냥 적국 수도만 먹으면 그냥 사령부를 다 옮겨. 그냥 본토 사령부를 안 써요. 뭐 그만큼 이제 좀 우리다 이런 느낌인가. 쓰질 않네. 굳이 보급 안 되는 땅에서 쌀 필요가 없어. 뺄 건 빼고. 자 이러면 이제 이란군이 보급이 안되겠죠. 허브진 뺏어가지고 달려보자. 이란 부대가 없을라나? 없네? 아니 이 새끼들 뭐임? 없는거임? 자 이렇게 되면 이론상 서부 이라크군을 다 잡을 수 있는. 아니면 맞다. 주둔군 지원하면 되잖아. 일본아 그 주둔군 지원 좀. 아 역시 우리 만주쿤이 인력 20만 지원 통크시게. 아
역시 만주요. 만주가 절더라. 만주, 중국. 딱깔이 되면 잘 줘요. 이래도 썰에 난처? 2%? 2%면 보자. 위쪽을 좀 돌면서 그런가? 맞네. 아. 뭐야? 또 먹어? 아니, 만주군이 인력 준다잖아. 그럼 더 먹어도 되지. 아니, 만주님께서 서비스 주신다는데 이걸 안 먹어? 공창 16개, 씨. 아니, 이거 먹었는데 왜 공장이 안 느냐? 공장 모임. 아니, 50개 카캅스 찍어도 안 되겠는데요? 소련저 남부 쪽에 카캅스 공장이 맞나? 여기 별로 없잖아. 스그가 많지. 장군이 산악병이 아직도 안 찍혔어? 이래가지고 장군작을 하는 게 좋긴 한 게, 그냥 싸우면 이게 적응가가 안 찍힙니다. 41년 넘어가는데. 언덕 산악 둘다 400대라서. 아이, 좀만 더 하긴 하면 되는데, 씨. 사우디는 이게 사막이란 말이죠, 또. 난 지금 석유는 존나게 많아. 석유는 진짜 원탑인데. 진짜 이게 산업이 너무 없다. 터졌네. 어우, 이거 지금 전쟁할 체급이, 아, 인구는 있는데. 이거 급한 대로 땡보 뽑아야겠는데? 6포짜리 어디 갔냐? 독일이 근데 빨리 못밀 거야. 그쵸? 웬만하면 느릿느릿하게 미니까 시간 좀 있겠지? 아, 아깝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연합 때문에. 아씨, 이럴 거면 이거 뭐하러. 뭐하러 했냐? 아이씨, 어차피 리트하긴 해야 됐음. 너무 못 밀었음. 근데 이게 리트하면 더못 미는 게 국룰인데. 맞아요. 저게 따로 돼 있으면 또 꼬여가지고 그냥 뭐 협정 두세 번씩 하고 튕기고 야발 나는데. 근데 이게 나음. 하나로 합치는 게. 꼼수가 안 되긴 하지만. 기병을 좀 섞었어야 됐나? 육기병을. 근데 애초에 뭐 소련 경제 너무 빨리 내려오고, 기병 해봤자 보병이랑 속도가 뭐 보급도 안 되는 판에.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냐고. 뭐야? 아니, 아까보다 더못 밀었는데? 오히려 내려온 소련군을 잡아버린다면? 그러면서 계속 올라간다면? 이번엔 군대가 많으니까. 아, 힘든가? 아, 그 연결이. 아, 시끄러워, 이씨. 안 꺼져? 아까보다 더 밀었어. 3까지 가는데? 아, 근데 소련 중령까지 왔다. 뭐야? 야! 아니, 빼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아제르바이잔한테 주둔군 달라 하냐? 아니, 뭐 이거 러시아야? 아니, 2023년에도 저런 나라가 하나 있던데 똑같이 따라하네. 또 잘랐고. 나 수미까진 가야 되거든요. 아, 좀 멀긴 한데. 와, 지원 장비 너무 고맙다, 야. 없었는데. 아, 그러니까 독일 아직 민스크도 못 밀었다니까. 개같이 갈리는데요. 이거 빨리 못 찍었다가는 참사 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요즘 독일 너무 약하긴 하다. 어떻게 저것도 못 밀어. 옛날에 그냥 모스크바 턱까지 가가지고 그냥 항복시키니 마니 이런 나라였는데, 요즘은 그냥 쫄보 겁쟁이 다 됐네. 그다음에 소련이 지금 예상과 달리 중령을 놓고 있다는 거. 아, 이것도 좀, 네.
아니 중령은 독일에 넣어라. 무슨 중령을 여기 놓고 있어. 이 정도로 독일이 허접하다는 거죠. 지금 미스크 뚫리고 있었으면 어? 여기에다가 중령을 넣겠어? 어, 더 가는데? 어어어 오고고. 와 산악병 세다. 소치까지? 소치 허브인가? 아 허브는 아니죠. 어머머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됐어. 자 자카카스 연방 재결성이 됩니다. 드디어 불의 제국 측은 자카카스 국수주의국으로 알려집니다. 소련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카카스 영맹이 왔다. 자 어 나름 이벤트도 있네. 처음에는 러시아 내전의 태동기에 있었으며 빠른 속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에는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존재했으며 1936년 소비에트 헌법에 의해 분할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할지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입니다. 아니 공장은 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없나? 아 좀 더 있긴 해요. 이게 보시면 한 2까지 갑니다. 단계가 더 있긴 해. 북카캅스 통합까지 가능.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난민 재통합. 미쳤다리. 그 다음에 크림도 되고요. 크림까지 해볼까? 그 다음에 칼비크. 칼비크까지 가능. 한번 먹어야 돼. 어, 오케이. 오, 연결했네. 이러면 스탈린그라드로 가는 길이 열리나? 어, 지금 오히려 독일이 로스토프까지 갔고. 로스토프 따이면 소련 보급 아예 없네. 그렇죠? 독일 여기만 좀 먹어주면 좋겠다. 보급이 여기서 내려오는데. 지금 스그 쪽은 여기 다 차단됐으니까 안 될 거고 여기 내려오는 보급줄이 쪽 마지막이거든요. 독일아 힘내. 로스토프 먹을 수 있잖아. 딸랑 T-34 기갑사단 3개라고? 오 예스 밀겠다 그죠? 오 very nice. 바로 아래쪽에 빨간불 떠버리는 플라스 노다를 따야 돼. 복귀관님이 마중도 나오셨네요. 그렇지. 아 독일 믿고 있었다고 쭈댄. 아 돌고 물고 왜 이렇게 반갑냐. 어. 와 이게 그 롬멜이 꿈꿨던 남북 합작. 와 여기 개같이 붕괴됨 소련군들. 뭐냐 이거. 아니 근데 소련이 이거 한번 밀기 시작하니까 진짜 잘 밀리네. 어 근데 야 이거 소련군이 야 루마니아 그 어 나이스. 아니 이게 약간 큰일 날 뻔한 게 케르치 항구 도망갔으면 이것도 소련군들 안 죽을 각이었는데 어 그나마 다행인가. 자 소련군들 개같이 버티지만 가망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모스크바 함락까지 돼버립니다. 이게 카캅스 아니었으면 절대 안 되지. 우리가 다 있다. 아 근데 좀 루마니아 땅이 아니 꼽네. 야 좀 줘봐. 땅이 뭐뭐 필요했더라? 크림 해방 조건이 보자. 잠깐만요. 어? 킬마크 칼미크 되네. 칼미크 한국. 와 이게 뭐야 이게 칼미크야. 오 이거 한국이네요. 요거 하나 됐고 어 두 개 준다. 줘봐. 자, 땅 받게. 자 크림 한국도 됩니다. 짠. 어 이러면 크림 한국 겸손한 유아론자 강군론자. 뭐야 아니 겸손한 유아론자인데 안경론자까지도 갖추고 있는 약간 정신병자 이런 느낌인가?
아니 겸손한 요령자라서 이제 안정도랑 전쟁지도가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게 강경론자도 안정도 전쟁지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똑같은데? 이런 지도자가 나올 수가 있나? 아 이거 이제 터키만 먹으면 딱 되는데 여기서 터키 합병하고 그냥 엔딩 딱 보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간단하게 할 거라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냐고? 아니 뭐 마무리야 어? 어차피 소련 죽었잖아 이거.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예레와가 어떻게 되죠? 이분 쿠르디스탄. 좀 쌈박한데? 뭐야? 노르란 반란자. 전쟁지도 15% 증가. 최대 지력 증가치 25. 매일 지력 획득 증가치 25%. 방어전쟁 불이익 안정도 변동치 40%? 뭐 이런 애들이 있냐? 나 처음 봤네. 아니 카캅스 애들이 인재가 좀 많은데요? 아니 지금 카캅스도 이거 보시면 지금 매주 안정도가 붙어 있어가지고 얘도 진짜 유니크인데 심지어 쿠르디스탄도 이거 나쁘지 않은 편이고 근데 크림 칸국은 좀 솔직히 말하면 얘는 좀 이상하다. 자 이거 이제 풀 건데 핵심주 유지하고 풀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핵심주만 빼고 이제 풀어나는 거죠.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우리 카캅스가 남은 땅들이 이제 핵심주다. 예쁘다 그죠? 요게 핵심주네. 아 위에 조금 더 먹긴 했는데 예쁜데? 자, 딱 핵심주인데? 예쁘긴 하네. 요게 제 본토. 그 다음에 쿠르디스탄이 따까리, 크림 따까리, 그 다음에 이윽한국 따까리. 이게 약간 이제 해방시켜주는 역할인 것 같아, 카캅스가. 일단 먼저 북카캅스까지 통합을 하고 이제 소련에 지배당하고 있던 나라들까지 풀어주는 요게 약간 이번 국가 형성의 스토리가 아닌가. 간단하게 즐기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더 해도 솔직히 소련까지 밀수 있어가지고 소련 먹고 체급 불려가지고 하면 되긴 되는데 근데 애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체급이 워낙 작아서 공장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대가 잘안 나와요. 기갑도 잘안 나올 것 같고 연료는 많으니까 독일에 도움은 돼. 연료가 180이죠. 이건 진짜 좋은데 공장이 너무 없다. 소련 쪽에 땅을 이렇게 뺏어온 데도 불구하고 공장이 너무 없어.